Hello YouTube, I am Julia Roberts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we are going to react to another G Idol content. But first, I want to say sorry if I haven't posted any content or reaction to G Idol for the past week because I've been busy for my finals. So today we are going to react to an individual guide to G Idol. And the first two members that I'm going to react to, I'm going to put two members every guide because I can't find any guide. So I'm just going to watch guide from Arkadiantai. And it's short, so I'm going to put two members in one video. This is first guide is Jun Suyun. The second guide is Chu Mayeon. So notebook ready, let's go and watch this. And if you want more reaction to G Idol, don't forget to subscribe, like, comment, and yes, let's go and proceed and watch this guide to Jun Suyun. 3, 2, 1. So, post some basic facts. Okay, August 1998. Leader, main rapper, lead dancer. Wait, center. Help write and produce G Idol songs. TX사는 뭔가 친구들이 다 약간 끼? 뭐 눈빛 이런 게 되게 좀 다른 회사에 비해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Yeah, I'm the female monster. You know that? Everybody let go. Let go.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것 같아. 너도 나보고 지금 좀 미친 것 같아. 맞대. 너도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너도 미친 것처럼 니 그게 막 전소연 씨. 일단 내 소개부터 할게. 거의 끝나간 18세 my name. 살다 보니 붙였지 뭐 하나 할애. 늘 확신에 차 있는 상태. 누가 뭐래도 내일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부끄러 안 해. Yo, say what you wanna. I'ma do what I want.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We're gonna go. 나는 맨날 통통. 야 통통. 음원 따면 속도. 너는 말은 동동. 내 이름이 고고. 버틸 거야. 너 끊지 않을 로또. 우리 gonna go. 나는 맨날 통통. 야 통통. 음원 따면 속도. 너는 말은 동동. 내 이름이 고고. 버틸 거야. 너 끊지 않을 로또. 어차피 네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옆에 있는 일 뿐에. 근데 지금에 네 눈에 의사 필요 없어. 내 문은 내 살리네. Pretty rap star. We about to get crazy on this cushy bed. 요즘 날씨가 참 무더워. 이곳의 열기는 더 뜨거워. 근데도 좋다고 여기 몰려 내가 노는 모습 보면 말해 너무 무서워. 누가 여기서 또 몸을 사려대니. 여왕을 찾는 제이처럼 마그타는 재미. 다른 여자와는 달리 나는 관심 없지 섹시. 남자도 나를 보면 오간지. 오늘은 rockstar 루빙이야 니 노란데 잘 봐. 봐 뜨겁다 못해 어떡해. 잘 노는 순위를 정한다면 내가 이를 수상하지. 너는 내 나이가 수상하지. It's okay. 어렸을 때 망대 할아버지 같이 혼자서 갔었던 영웅 계담 같이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것까지. Ain't nobody do it like me. 무서워 무서워. 언니 광탈했던 저번 시즌과는 다를 거라더니 달라진 게 머리색인가 봐. 왜 또 나왔어 이번에도. 웬 말고 얼굴로 남자들 꼬셔서 커피 잡지 찍을 거야. 치명적 비음 아니 심각한 비염. 그러니 언닌 그리 랩을 못하지요. 래퍼가 성인 모델로서 계속 까부니 난 단정한 코딩으로서 싹 다 바르지. 로서 싹 다 바르지. 진짜 보다 잘한다며. 근데 반지 하나 없이 손가락 빨아내. 아니
거지. 난 그 이유를 사전에서 찾았지. 한 거 없는 널 집에 보내서 대통령도 아닌데 너의 원수가 됐어. 초타처럼 유민이 윤정이 넣었지. 내 특기야 입으로 신상 털기. 취해 똘망하던 눈이 괴롱 기분이 좌 누가 내게 못생겼다 욕을 한다고 괴롱 안티든 메롱 이 꼬링기 밑에 대롱 어느 개구리도 괴롱괴롱 귓가에게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맞춰 마치 설탕 잔뜩 묻힐라 라마 Maybe when the song too fresh 그때 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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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생각해 마치 가짜네 우유와 같은 게 있잖아 또 너무나도 필요해 정이 포켓마키 나를 그때 이스나의 막이 올라 시켜보니 영심이 없고 두근 되는 마음이 홀린 듯이 터질 듯한 내 맘 따라 붐붐붐 온 세상이 다 나를 따라 숨숨숨 멋진 멋진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여기저기 이제 내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조금처럼 말해 0점이던 내 꿈에 노력이란 하나를 더 하고 그저 그냥 경하던 yeah. 생각은 이제 현실이 돼 영원해졌다고 그렇다고 yeah, yeah. 다 깜짝 놀랄 거야 워딩 뜨덕한 생긴 것 나의 워딩 Just so pretty You know who it is Come and run again You wanna dose of this right now it's KDA I'm about to speed up play 소리쳐 봐 나 이래 믿지 못해 yeah loud loud Let's go See 언제든지 내 모든 매직 that I'm gonna 내가 잡아 절대 기죽지 않지 평평 네가 뭘 알아 그릴 수 없어 원했던 보내는 얼굴에 보여 I'm troubling you wanting it I'm so cold When I move that way you gon' be so bold What's that? So pretty though. 넌 나 딱 하나이겨. I'm pretty. 못생긴 건 뭐 부정할 수가 없네요 이제. 못생긴 건 못생겼어요 저. 저 못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I'm pretty. I just wanna see you smile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시작할 시간 없다고 책에서 봤는데 성공은 다 외로운 거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 어려서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 모습은 좀 부러웠어 그래도 나만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해서 또 이렇게 철없이 여자지만 래퍼니까 동정 따위 또 얻기 싫어 내가 먼저 못생겼다 하는 멍청이 아빠가 우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서 엄마 내 걱정 안 해도 돼 지금도 웃으며 장난쳐 힘들면 뒤돌아서 눈 감아 언젠가는 진짜로 웃자고 잘하고 동작 있어도 나는 왜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맏언니 조미연입니다. 저는 음악 감상을 즐기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악에 대한 관심은 컴퓨터 녹음 프로그램을 알고 난 후 혼자 녹음해보기도 하고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부모님께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제가 워낙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이것저것 배우게 해주셨죠. 또 노래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생일 때 아이팟을 선물해주셨는데 좋아하는 가수들의 앨범 노래를 모두 다 넣어서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힘들 때 제게 힘이 된 노래는 Third Story의 Dry Your Eyes예요. 변성기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가 부르는 노래인데 위로가 되는 가사와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찔한 네 목소리가 내 마음을 훔치는 걸 정신없이 어지러워 내 위에 찾을 수 없는 의미로 속여줘 더 깊은 곳에 보름 날 끌어당기는 듯한 눈 어둠 속에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꿈에 도전하기 위해 인생 첫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뷔가 좌절된 후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어린 시절을 모두 연습생으로 보냈던 저에게 회사 밖은 마냥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후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컬 학원을 다니며 저의 개인 실력을 꾸준히 키웠고 작사 작곡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미디 수업도 받았습니다. 학업을 그만두었던 저에게 늘 숙제 같았던 검정고시도 봤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회사의 오디션을 보라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지만 이미 걸그룹의 길을 포기한 저로서는 겁도 많이 났고 부담도 컸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대? 정말 하나도 없대요?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큐브가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고 긴장했던 오디션이었지만 누군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듯 합격을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예전처럼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저는 데뷔조에 합류하게 되었고 지금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 영원하자! 찾을 수 없는 의미로 속여줘 더 깊은 곳에 보름 날 끌어당기는 듯한 눈 어둠 속에 숨은 듯 나를 더 빠지게 너만 부르게 마주친 그 눈빛은 너 말고 난 것도 모르게 So keep your eyes on me now 무엇을 보던 좋아할 거야 아, 알고 있어. 아, 그래서 같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적이 없는데. 줘요. 내 마음 속 깊이 감춰왔던 얘길 들려주고 싶어요. 뭐야 be flying overhead The heavy words can bring me down 뭐야 be raised from the dead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상처가 더 나니까 yeah yeah 날 사랑했고 사랑받았을 난 그걸로 됐어 yeah yeah You could buy me diamonds You could buy me pearls Take me on a cruise around the world Baby you know I'm worth it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비도비 그리워하다 같은 걸 I think that was a B2B song. 변함없이 사랑하길 바래 숨처럼 내게 다가와준 너 내 삶의 이유라 내게 말하고 싶어 뭐야 be flying overhead Okay, first of all, I'm sorry for that. Okay, so that's a reaction to Jun Suyeon and Chomyeon. I only have one thing to say to Jun. Maybe two things to say. Anyway. First of all, Jun Suyeon's rapping are excellent. It's so good. And I don't think I can say anything about the guy because maybe you guys can give me a better guide to them. That can really show off what they are or something like that. But anyway, so yeah, it's rapping so good and just really beautiful and pretty. And I don't know why that girl at that rapping show said she's unpretty because she's really pretty though. She's prettier than me, so she's pretty. And Mion, everything have a reason and she's now part of G-Idol, which is amazing as well. Her voice is so amazing. Did you hear that high note earlier? Amazing. So yes, I wish you can guys give me more guide to them that I will check out. And yes, thank you for watching my reaction to G-Idol. Don't forget to subscribe, like, comment, and see you in my next reaction. Bye!